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리브스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거듭되는 반복되는 제사와 성경의 한 영원한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를 붙이면 이런 제목이 적절합니다. 가톨릭의 미사의 거듭 반복되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부정한다. 여러분이 보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 네. 이 교황이 이태리의 한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라고 하는 곳에 글을 기고하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교황의 말입니다. 선행구원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듣기에는 좋은데, 네. 근데 손을 얼마나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손을 행하면서 사람이 죄인인데 악을 또 많이 행하는데, 뭐, 그래도 가는 겁니까? 뭐,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손을 행하면 천국, 에서 만난다, 천국에 한다. 네. 이 선행구원, 성경과 전혀 다른,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이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의 수장, 이분은 참 그래도 또 인기가 있는, 네, 뭐, 또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봐도 선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과 반대되는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이건 NT입니다. 반성경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적인 이 말을 여기 지금 스스럼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얘기에도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의 그 말씀과 얼마나 배치되는 말씀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 양심이 대신한다. 네, 양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자비롭게 그렇게 봐주신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신론자에게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죄가 됩니다. 네. 양심에 반하는, 양심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한 양심도 있지만 또 화인받은 양심이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다가 보면 그 죄를 짓는 데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심에 따라서 살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늘 판단하게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살아가면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 교리가 완전히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떤 할아버지가 한 얘기도 아니고. 교황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톨릭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을 개종시키려 드는 것은 실로 허황된 짓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면 천국가. 이런 네. 양심 종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네.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양심 종교가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의 반경을 넓히는 것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절대적인 말씀을 그렇게 상대화시키면 안 되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심보다 율법이 얼마나 더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으로, 양심을 따라 양심의 행위로 의롭게 돼요. 이거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교리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교황은 이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전도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네, 계속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천국에는 뭐 죄사함 받지 못한 그런 죄인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선한 행위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요. 그게 교황이 하는 말입니까? 그게 캐톨릭의 가장 최고의 전도자가 할 말입니까? 캐톨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천부께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 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는데 무슨 이야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양심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야, 참 이렇게 캐톨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캐톨릭의 이 미사의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사는 로마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예배 의식인데요. 이 미사는 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읽고, 네, 그런 말씀 전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만찬 혹은 이 성경의 주의 만찬, 네, 그걸 성찬, 네, 그 성찬 전례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입니다. 자, 이 성찬 전례, 성찬, 성만찬, 주의 만찬. 예, 성만찬이라 하기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예,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을 들고 있네요. 저기에서 테이블에서 한 사제가 잔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캐톨릭에서는 성만찬의 그 이 교리 가운데 화체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체설. 네. 이 몸으로 바뀐다. 네, 화체. 네, 몸으로 바뀐다는 설인데요. 예, 이제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들고 떡을 띠는데 이 포도주와 떡이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변한다. 이런 교리가 이 화체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들고 떡을 띌 때 이 본질상 그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또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본질상 이게 변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화체설, 이 화체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피 흘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리셨던 동일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을 드리셨던 동일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임재하며 드려진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뭐 그 포도주 뭐 떡을 띠고 피 흘리지 않는 방식이죠. 네, 그렇지만 그게 이 그 주의 만찬 성찬을 들 때 그게 본질상 예수님의 이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고 드려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자신을 드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 그렇게 거듭 제사가 드려진다고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되는 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의 이 미사의 성만찬은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피 흘린 제사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이 성만찬을 통해 본질상 그 우리가 드는 그 떡과 이 포도주의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본질상 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지금도 드리신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물론 틀리죠. 가톨릭 사제들은 미사의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끊임없이 바칩니다. 비성경적이죠. 이 구약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 것과 흡사합니다. 여기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구약에서는 지냈죠. 그런데 뭐 매년 또올 때마다 네, 그 와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그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뭐 대제사장은 저 뒤에서 있지만 저 뒤에 커튼 뒤에 이제 그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또 피를 뿌리면서 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합니다. 왜 그렇게 거듭 같은 제사를 드립니까? 한 번의 제사로 죄가 완전히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또그 죄를 사해야 되고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 그렇게 본질상 살과 피가 돼서 계속 자신을 드리신다. 자신을 계속해서 희생제사로 드리신다. 그 듣기에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드리신다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의 제사가 거듭 반복되어야 된다. 그 제사가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이제 히브리서는 한 영원한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죠. 우리가 곧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어. 뭐 다시 뭐 성만찬을 통해 또 오셔서 또 예수님이 또 뭐 피와 살 본질상 그렇게 그 바뀌시고 그렇게 해서 그 포도주와 떡을 통해 바뀌시고 그게 바뀌어서 뭐 예수님이 다시 제사 드리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영원한 제사를 한 영원한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제사 예수님의 제사가 거듭된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했는데요. 가톨릭의 미사는 한 반복되는 제사를 말합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제사를 드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구속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뭐 살다가 보면 짓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미사에 참석해서
또 예수님이 또 그 피 흘리지 않는 제사에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 그걸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믿었을 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 이 말씀 완전히 부정하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신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다.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이런 그 구원론에 있어서 완전히 비성경적인 구원론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사함 받았습니까? 영단번에 믿을 때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다 그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제사를 해서 온전하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제사로 온전히 구원하셨다.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있나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죄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왜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떡이. 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잔을 드시고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구속의 피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들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화채 뭐 이게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이 뭐 예수님의 본질상 예수님의 뭐 피와 살로 바뀌는 그렇게 되면 거듭되는 제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가톨릭의 미사의 거듭되는 제사와 성경의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부제를 붙이면 가톨릭 미사의 거듭되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반성경적인 것이죠. 선행구원, 양심구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확실히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네요. 가톨릭은 화체의 설을 주장합니다. 포도주와 떡이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피 흘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리셨던 동일한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임재하며 드려진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 온전히 구원하시고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예수님의 지속되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 피 흘린 제사, 피 흘리지 않는 제사 이게 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제사라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은 미사에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끊임없이 바친다. 비성경적입니다. 피 흘리지 않는 제사, 성경에 피 흘리는 제사, 예수님의 피 흘리는 제사를 말씀했죠. 어디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말씀했습니까? 또 로마 가톨릭은 히브리서는 한 영원한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말한다. 비성경적이죠. 잘못됐죠.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미사는 한 반복되는 제사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가톨릭의 주장과 정반대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옮기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뭐 구원받고 또 믿고 또 구원받고 또 뭐 성만찬 참석해서 또 죄를 사함받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뭐 어디 뭐 신부에게 고해성사라고 무슨 뭐 죄 성만찬에 참석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로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했다고 할 때는 어디 갈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서 믿습니까? 혹은 뭐 어떤 뭐 신학자가 얘기해서 믿습니까? 혹은 뭐 로마 교황이 얘기하고 뭐 추기경이 얘기하고 뭐 신부가 얘기하고 뭐 그래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예, 그 우리가 성만찬 때 먹는 이거 받아 먹는 이 떡은 빵은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상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포도주를 들 때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구속의 피구나 그걸 상징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저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전파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전파,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천국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하심으로 주의 일을 해주시고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으로 주의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